네, 안녕하세요. 노원구청 예능꿈나무 공혜정입니다. 동네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어보고 그 이용 신청을 해보려고 나왔어요. 도서관에 없는 걸 이용해서 동네 서점에서 책을 대출받아서 구독하고 반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신청해볼 책은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공유 오빠? 오빠 어디 있다고요? 이제 도깨비 책을 대출받으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그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희망도서, 동네 서점 바로 대출 요 부분이니까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요. 바로 눌러가지고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출 서비스 신청하기 들어가 보겠고요. 도깨비를 적어 보겠습니다. 신청이 됐다는 확인은 SMS 문자로 가능하시니까 SMS 수신함으로 클릭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청 버튼 하나만 딱 클릭을 하면 신청이 완료되신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완료가 되셨죠. 근데 구립도서관 회원 중에 연체자분들 이용하실 수 없어요. 또 5만 원 이상 고가 도서 신청 못 합니다. 또 자료 형태가 도서관 소장용으로 부적합한 도서다. 그러면 신청이 제한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제가 좀 전에 문자를 받아가지고요. 동네 서점 중에, 제휴한 서점 중에 한 곳이죠. 노원문고로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서점에 오니까 기분이 또 남다르네요. 새책 냄새도 좋고요. 이쪽에서, 결제하는 곳에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동네 서점 바로대출 신청한 책 찾으러 왔어요. 예, 아, 여기 있습니다. 예, 맞아요. 네, 제가 이거 반납하면 이 책은 어떻게 돼요? 그냥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아, 완벽해.